고속도로 승용차는 110km까지 달릴 수 있고요. 대형 화물차는 90km까지 달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. 블록차는 4.5톤, 냉동 탑차입니다.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제발요, 제발 이러지 마세요. 큰일 나요. 큰 차는 잘못 써요. 쭉 가고 있습니다. 시속 90으로 가고 있는데. 그런데요. 오른쪽에서, 2차 봐라, 2차 봐라, 2차 봐라, 2차 봐라! 거길 어떻게 들어와? 정말, 정말 무서워요. 고속도로. 저렇게 나가다가 잘못 들어서 들어온 차도 있고요. 휴게소는 또 졸업쉼터에서도 섰다 그냥 쑥 들어온 차가 있는데요. 정말, 정말 위험합니다. 큰일 납니다. 고속도로에서는 거리가 제법 멀어 보이지만은, 시속. 근데, 90이나 100이나, 오히려 대형 트럭은 90일 때 더, 90으로 가더라도 승용차는 못 멈추잖아요. 무거워서요. 저 뒤에, 200m 뒤에 있다. 200m 뒤에 있어도 몇 초면 오나요? 불과 한 7초? 7초 동안 난 속도 못 내잖아요. 내가 서 있다 속도가 안 나잖아요. 그럼 뒤에 있는 차는, 대형 화물차는요, 그 7초에 멈추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러면 큰일 납니다. 저 위에 테스형, 소크라테스형 만나러 갈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나가다 잘못 나가서 들어오는 차도 있고요. 또 이런 차도 있어요. 나갈 때는 미리 나가야 되는데요. 자, 가볼까요? 나갈 때는 미리 나가야 되는데, 요차! 아이고, 참나. 블박차가 엄청 큰 차예요. 이렇게 큰 차예요, 이렇게 큰 차. 잘못하면 죽습니다. 나갈 때 미리 나가야 되고요. 잘못 나갔으면 돌아와야 돼요. 큰일 납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변호사님, 제발 도와주세요.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,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.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?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.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